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냉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자, 여러분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나미가 공개 방송 및 공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금 계속 홍보 중인데요. 혹시 다쳤을 수도 있어요. 9월 12일 저녁 7시 종로 온이라는 곳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착순 40명입니다. 신청 안 하고 오시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그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꼭 신청하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신청이 아직 열려있다면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신청을 해주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신청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공개 강연 라이브로 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 댓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쾌락 중독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상담을 했는데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는데 이제 두 개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 샤론님, 김태형 상담소가 제일 기다려져요. 저랑 소장님의 예상이 너무 같아서 맞아. 나도 이러면서 공감 100배 하며 들어요. 네. 저는 예상이 늘 안 갔던데. 달라. 너만. 왜 저런 처리를 한 거야, 저희라는 거. 우리가 방송을 좀 오래 하니까 캐릭터가 잡혔어요. 아, 그래요? 소장님이 이제 명쾌한 이야기, 따뜻한 상담, 약간 그냥 헛소리 같은 실생활적인 그런 조언 이런 것들로 캐릭터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우리 상담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가슴에 큰 깊은 상처들을 얻으셨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아, 이번에도 또 댓글 하나 달렸더라고요. 아, 댓글 한 제가... 20개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 안 좋은 것만 보시라고요? 안 좋은 것만 기억이 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달렸냐면 트렌드한 앵무새 같다? 그래서 맞아. 트렌드는 하구나. 긍정적이야. 아니, 제가 대학생 상담하려면. 그럼요, 트렌드를 아셔야죠. 왜냐면 어차피 고민들이 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고민들이 하나로 모이죠. 결국은. 어쨌든 뭐.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정을 받았네요. 네, 앵무새는 좀 차차 또 고쳐볼게요. 자, 네. 자, 그럼 이제 댓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PNG남윤님, 즐겨보는 유튜브입니다. 다만, 이번 상담에서 박사님의 말씀은 고차원적인 해석과 해법이라, 넓적다리가 가려운데 정강이를 긁으시는 느낌입니다. 반박 나왔어. 성의 문제는 개인마다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갑을 넘어가는 나이라 지금은 성욕도 많이 감퇴해서 그 속에서 많이 해방되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에서의 결론은 인간은 동물이며 성욕은 자신의 DNA를 남기고자 하는 동물의 본능이고 원초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상담인에게 하고 싶은 충고는요. 성욕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심적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젊은이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댓글 작성해 주셨어요. 저분이 생물학주의잖아요. 지나면에 진화심리학을 미치십니다. 자신의 DNA를 남기고자 하는 동물의 본능.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싸우는 심리학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편을 다루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짧게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얘기에 대해서. 성욕이 동물적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종족 번식력이에요. 그럼 인간도 종족 번식력이라고 해야죠.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아예 질이. 아, 그러네요. 저는 성욕은 사회적 욕망이라고 봅니다. 동물적 본능, 동물적 욕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 성욕은 뭐가 좌우하느냐. 생식기관이 좌우합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나 개는 생식기관에서 뭐가 작동이 되면 발정기가 생겨요. 그렇죠. 발정기가 있죠. 그 기간 동안 성욕을 느껴요. 아, 그러네. 번식기가 있죠. 번식기가 있어요. 네. 그 지배를 피해가지 못하죠. 그래서 고양이들 지금 울고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막 울던데 우리 집 밑에서. 그 너무 무서워. 아, 막 이러면서. 애기 소리 내잖아요. 걔들은 그때 그래야 돼요. 그러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몸에서 신체기관이 그걸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종족 번식욕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나 개는 그걸 제거하면 사라져요. 네. 아예 안 느껴요. 그렇죠. 그럼 인간도 생식기관을 제거하면 사라질까요, 그게?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네. 안 사라집니다. 화학 것에도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자, 사람은 몸의 신체 기관, 즉 생식 기관에 의해서 성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 무관하게 생겨요. 사회적 자극으로.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번식기가 없다. 아, 네. 1년 내내 번식기를 그렇죠.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 번식이 아니니까? 번식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종의 본능, 그러니까 종족 보존 욕구 때문에, 종족 번식 욕 때문에 성욕을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뭐 지나가다가, 아, 나 종족을 번식해야 돼. 그러면 성폭력을 가하고. 그게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가 되네요. 그렇게 하면 인정받고. 종족 번식 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 거에서 자극받는 게 아니고, 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자극받아요. 게다가 그 사회적 자극을 문화가 상당 부분 기본적으로 정합니다. 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뭐 장면 또는 매력적인 어떤 사람 아프리카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아예. 그건 우리는 느끼지만 그 사람들은 안 느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어린 아이를 보면은 성욕을 안 느껴요. 그렇죠. 근데 미친놈들은 느껴요. 네. 우리는 양말 같은 거 보고 성욕 안 느끼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 느낀 놈들도 있어요. 그게 다 종족 번식욕일까요? 사회적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성욕은 지배욕이라든가 뭐 이제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또 사랑의 욕망하고 결합이 되죠. 그렇죠. 근데 나쁜 쪽으로 가면 지배욕이라든가 통제욕이라든가 과시욕이라든가 등등 병적인 욕망과 결합된 성적 어떤 기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작동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생식기관이 작동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식욕은 아예 다른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배가 엄청 고프신데 스테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으면 주워 먹어요? 안 먹죠. 안 먹죠. 네. 식욕을 안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동물은 먹어요. 그러네요. 와 달려가서. 그러네요. 우리 집 개 때때로 뭐 이렇게 던졌을 때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걸 저도 해놔. 너를 아니 이게 뭐 태도가 좀 불량하지 않을까 내가. 우리 개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도 막 던져줘도. 그렇죠. 사람은 그 순간 식욕을 안 느껴요. 그럼 먹긴 먹어야 되잖아 우리도 아주 죽지 않으려면. 근데 이것이 날 것으로 독자적으로 작동하느냐 위장이 비었다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먹는 행위 자체는 이미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를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성욕도 똑같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차원이.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 뭐 수컷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족 번식력이 있고 씨 뿌리기가 목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완전 개소리다. 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성욕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는 사회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처음에 상품화 시켰던 건 노동력이에요. 초기 자본주의 때는 인간의 노동력만 상품화시켰죠. 그래서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자본가들은 장사할 걸 찾아요. 그럼 인간의 몸 중에서 또 뭘 상품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이에요. 성. 성상품화가 시작되죠. 그것이 극대화된 게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자본가들이 성산업이라는 걸 발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제 매력산업이라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매력산업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불러요. 그런 것도 불러요. 아, 학자들이. 아, 엉망이구나. 아, 그 장사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성적인 걸. 네. 거기에다가 또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그런 어떤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게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잘났으면 더 이쁜 뭐 여자를 얻을 수 있다라든가. 근데 거기에서 박탈감 느끼는 사람은 그런 여성을 정복하면서 그런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듯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물이 가지고 있는 종족 번식력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해결책도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려면 인간의 뭐 그 생식기관을 다 없애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성의 문제는 개인마다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다른 스펙트럼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은 다 사회적 욕망이다 성욕은 그렇죠. 이렇게
같은 이유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네. 성은 어쨌든 대상이 있어서 서로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성욕만 충족하면 됐다. 이러면은 이 고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자위만 계속하면은 모든 게 계속 만족되고 좋아야 그쵸, 되는데 그쵸.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더 네, 결국에는 사랑하고 싶은 욕구인 거고 거기에 매개가 어떤 성관계적인 행위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상대하고 깊은 관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고 싶은 욕구에서 만들어지는 거가 맞겠죠? 성욕은 그러니까 사회적 욕망이고 원래는 사랑의 욕망의 하위 욕망이에요. 그렇죠. 네, 사랑의 욕망 중에서도 이성 간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하위 욕망이에요. 가족 간에는 안 느끼잖아요. 그렇죠. 성욕을. 왜냐하면 사랑의 욕망은 느끼지만. 그래서 사랑의 욕망에 이성 관계에서 남녀 간의 사랑에서 이게 작동하면 이건 정상적인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랑의 욕망과 결합되지 않고 온갖 병적 욕망, 불건전한 욕망과 결합되면서 성의 문제, 사회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회 문제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으로, 성행동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서는 좀 본능적인 게 발동되는 것 같은데 특히 관계가 정말로 없어가지고 전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성 중독, 성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관계에서 느낄 때 가장 좀 이렇게 몸도 부비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맺어져 있는 느낌을 가장 짧은 순간에 모르는 사람하고 해도 가장 좀 강력하게 느끼다 보니 그게 성행위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성행동에 중독되고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극이 너무 강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랐다고 쳐요. 동자성으로. 모르죠. 그러면. 그런 관계가 없어도 그런 거 안 생겨요. 그렇죠. 다르게 해석을 하고 네. 하겠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이코패스도 오늘 같은 사회에서 사니까 연쇄살인범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TV 드라마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자기의 일탈된 그런 어떤 욕망 병적인 욕망을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해서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사회나 요즘의 자본주의 사회처럼 성적 자극이 넘쳐나지 않는 사회라면 그러한 병적인 현상은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아 이거는 당연히 그런 거야 이렇게 간 거야 자꾸 얘기하는데 에릭 프롬의 전 훌륭한 점이 뭐냐 그거를 자본주의 제도와 사회와 연결시켜서 해석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이유를. 그렇지 않으면 다 인간에게 돌리냐 책임을. 네가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인간은 원래 악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은 저기 싸우는심이라 꼭 책 한번 읽어보시고 지난주 방송 꼭 보시고요. 혹시 요거와 관련돼서 이 의견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게 생기면은 사연과 더불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성욕에 뭐 구속돼서 이제 해탈하셨다고 쓰셨는데 해탈하셨다는데 지금 이 관점이면 해탈하기 쉽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이제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들고 물론 이제 누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네. 한번 고민이 되시는 게 있으면 다시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까지 정치 무관심층이었습니다. 남들이 쉽게 이야기하듯 아 정치 정말 싫어 하면서 몰라도 될 자유라는 걸 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투표는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그때 분위기에 휩쓸려 또는 남친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투표했습니다. 박근혜를 찍을 때는 각종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도 난리난리를 치니까 기회 한번 준다는 생각으로 투표했고요. 세월호 참사가 안타깝긴 했지만 거기까지. 저는 박근혜 타도 촛불집대에 참가한 적도 없고 탄핵 결정이 나는 것을 보고 그저 우와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문재인을 찍을 때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위기상 그래야 할 듯하여 찍었습니다. 국힘 쪽이 마음에 든 적은 없었지만 지금처럼 강하지는 않았었고요. 제가 그간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요. 나서지 말아라. 정신 나간 대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데모하는 거다. 김대중은 논으로 노벨상 받았다. 민주당 것들 일당 주고 사람들 동원하는 거다. 전라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이재명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아빠는 임기만 하고 내려오는 전두환은 훌륭한 거다. 용산 참사가 났기 전에 철거민들이 돈을 더 받으려 그런 거다. 이재명은 형수한테 사과해야 된다. 아, 윤석열은 서울대잖아. 이런 얘기를 하셨고, 고모는 또 이재명과 민주당이 함부로 하면 어떡하나 하셨고, 큰애 삼촌은 세월호 참사는 북한의 짓이다 라고 굳게 믿고 계시고, 작은 외삼촌 역시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이제 다 잘 될 거야 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유, 대선 때 엄마 아빠를 설득하고자 거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엄마는 제 앞에서는 자유로운 표정으로 족발열차 정말 잘못된 일이야, 알겠어, 잘 생각해 보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심상정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윤석열 찍은 것을 딱 들키자 나쁜 년, 그 카톡 메시지는 제가 캡처해두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모, 외삼촌들이 있는 가족 단톡방에 형수 욕설 파일을 올린 것이 우리 엄마였다네요. 사람들은 저에게 야, 노인들 설득 못해, 자식과 의견이 다른 부모님이 그런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야, 계란으로 바이치냐, 그렇다고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냐?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지지하나 싶어서 실망과 한탄이 큽니다. 그리고 엄마의 거짓말에 머리가 아픕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원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믿음이 가지는 않더라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속삭여 대는데 저라고 뭐 전라도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고왔겠습니까?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 했겠습니까? 제가 외삼촌처럼 태극기 망언을 쏟아내지는 않았더라도 세월호 참사 때 공감하지 못했다고 생각 없이 뱉은 말 또는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각 없는 애라는 인상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거리를 두려고 했을 수도 있죠. 지금 아무리 봐도 일찍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데, 아,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 주변이 다 이찍이고 이전 남친들도 다 이찍이었네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바로 코로나와 뉴스 공장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뉴스를 찾게 되었는데 유튜브가 접근이 쉬운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의 저는 김어준 씨가 잘못한 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엄마만 탓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은 너도 문제 아니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 했죠. 논다고 안 했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싶어 걱정될 정도로 말이죠. 무관심은 반성하고 사이코패스는 교훈이다. 나는 그러면 안 된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까? 앞으로 저는 부모님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부모님이 국힘당 안 찍었다 투표 인증샷을 보여줘도 다시 소통할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하면 아무도 네 옆에 없다는 말을 주구장창 저한테 해왔는데 제가 그 말 돌려드립니다. 엄마도 엄친 딸, 엄친아가 이런다 저런다 했는데 저도 다른 엄마들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엄마와 허심탄회한 대화요? 거짓말하고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사람과 무슨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정치 따위로 낳아준 부모와 관계를 망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행동에 대한 비판 감사히 듣고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네, 마지막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있었는데요. 1, 2월 중에 지금 다른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늦긴 하지만 저희가 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먼저 하기로 우리가 계속 이제 약속을 해왔으니까 오늘은 한 소리 없이 하시기로. 네, 뭐 막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네. 이분이 고민하는 거는 부모를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끊고 지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설득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정치적 견해가 너무 다른데. 토론이 가능한지. 이 사람을 과연 이제 설득해낼 수 있을지. 그걸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 하면 결국 정신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우선 첫 번째 판단 기준은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 혹은 뭐 최소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족이나 뭐 이제
친척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설득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정말로 못돼 처먹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막 그렇고 그런 분들이냐, 아니면 그래도 자식은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또는 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준은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거든요. 지금 사회를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 반성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판단을 어떻게 되냐면 매번 반성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진짜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 반성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말 그 평소에 주둥이로 이렇게 반성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만 열면 네. 미안하다 뭐 내 탓이야 이러는데 진짜 중요할 때는 싹 도망치고 뭐랄까 뻔뻔하게 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시점과 순간에서 반성한 전력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경험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분. 그렇죠. 부모님이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목격을 했든가 그런 걸 봐야죠. 그 옛날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과묵하고 반성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죽으면서 반성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부모님이 예를 들면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선 평생 그렇게 꿋꿋하시던 분들이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뭐 사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살면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좀 어려워요. 심상금 찍겠다고 지금 반성하시는 척 했지만. 그건 이제 거짓말이니. 거짓말이니.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뭐 아이가 무슨 자식이 뭘 당했을 때 대응을 잘 못했다든가 그래서 상처 입었다든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네. 그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기준점에서 하나라도 우리 좀 너그러워야 되니까 충족이 되는 사람이라면 네. 설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고리를 잘 찾아서 설명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극우보수적인 약간 빠졌을까? 파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네. 그게 뭘까? 하는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근데 전혀 예상도 못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사연자분은. 부모님의 어떤 히스토리가 전혀 없죠. 내용이 우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분이 혹시 삼성가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득권층이 그렇게 되는 건 맞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켜야 되니까. 강남에 산다든가 다 집안이 엄청 부자라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포기하셔야 돼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을.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설득. 그건 어려워 진짜.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되는 경우는 있는데. 설득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만만치 않아요. 그런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그런 강남에 살고 뭐 재벌가 사람이지만 인간성이 괜찮아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그래서 잘 키웠어 어릴 때 막 사랑도 주고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는 이분 같은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하면 엥겔스도 부잣집 사람 아니에요. 자본가 계급 출신 또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나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부잣집 출신 지주 출신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집안 자체가 그런 계급적 입장에서 뭐 극우 파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몇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면 욕망에 문제가 있어서 극우 파쇼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문제로 극우 파쇼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 세 번째는 무지혜 때문에.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욕망은 이제 동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제일 큰 욕망 중에 하나가 성공과 출세 욕망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에 기여해야 돼. 그렇죠. 윤석열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죠. 윤석열이 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념을?
자유민주주의요. 네. 아, 그렇게 하면 틀려요. 그건 윤석열 얘기한 거고요. 네. 기자 윤석열이 스스로 얘기하길 그러더라.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파쇼, 파쇼를 안 하죠.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윤석열한테 네. 죽어요. 네. 왜냐면 사상의 자유를 주장할 거니까. 그래서 파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윤석열이 좋아해요. 넌 자유인이구나. 이러면서. 아, 파시스트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성공과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 욕망 때문에 주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 파쇼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근데 또 하나의 욕망은 자존의 요구, 자존의 욕망도 있을 수 있죠. 자존.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동일시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기를. 내가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렵게 살아도 마음만은 내가 윤석열이야. 내가 이렇게 뭐 생겨오고 뭐 돈은 없지만 사실 난 김건희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착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주류 세력과 동일시하고 싶고 그래서 주류 세력으로서의 정체감을 느끼면서 자기를 존중하려는 자존의 뒤틀려진 거죠. 뒤틀어진 자존의 욕망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극우 파쇼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쪽 진영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합리화인데요. 여태까지 저항을 안 해본 거예요. 네. 극우 파쇼 세력한테 한 번도 순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부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그럼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 산 인생이다. 누군 지난번 사연에 있었죠. 네. 네. 분이 아버지가 있었죠. 나 잘 살았어. 이 정도 해서 나 그래도 집도 사고 자식도 키웠잖아. 나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래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이 그 저항하지 않고 산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거죠. 미화하고 네. 합리화하려고. 그래서 나이가 든 층에 이 극우 파쇼를 붙들고 있는 사상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욕망의 이제 내용들이고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감정 때문에 이 극우 파쇼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공포, 두려움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밖을 먹을 수 있다는 두려움 크잖아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죠. 생존 불안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하면 극우 파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밥 먹는데 지장 있잖아요. 취직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거나, 네?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면 웃겨 죽겠네.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가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면, 어? 천공 출세는 커녕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려워. 너무 두려운 사람들. 그건 뭐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두려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구급하시오를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색깔 공포예요. 윤석열이 지금 새 왼쪽 날개는 다 자르겠다는 거예요, 적어서. 난 왼쪽 날개는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왼쪽 팔 다 자르는 거 아니고, 왼쪽 있으면. 왼쪽 팔은 다 잘라라. 오른쪽부터 붙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겠죠. 왼손으로 밥 먹는 놈 다 잡아놔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한국 사회 70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강도가 세졌다가 조금 약해졌다 하면서 계속 됐잖아요. 네. 사람들이 색깔 공포 엄청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극우 파쇼를 안전하죠. 극우 파쇼를 받아들이는 한, 뭐, 소위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든가,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빨갱이라든가, 뭐, 종북이라든가, 이런 거로 몰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나 두려움, 감정적으로 그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극우 보수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은 무지예요. 몰라서? 네. 잘못 이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들었거나. 자, 그러면 이. 아, 복잡한데, 그러면 이 유형들은 지금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적용될 것 같아요. 공부 하나 가져가고, 외삼촌 하나 가져가고.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셋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뭐가 기본이냐. 더 강력한 게. 강력한 게 뭐냐, 기본이. 그걸 잡아서 그 문제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응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욕망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붙든다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 나쁜 놈이다, 뭐, 민주당이 차라리 낫다, 또는 뭐, 이 세상은 바뀌는 게 맞다, 이런 얘기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그 욕망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 욕망을 스스로 장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욕망을 다루는 게 낫고, 장악하지 못하면 그걸 인식시키는 게 낫고, 네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꺼내놓고서 대화하는 게 설득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아 그래 내가 몰랐는데 이런 욕망을 갖고 내가 그걸 했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할 수도 너무, 너무 건강한데 너무 건강한 거죠. 아, 이상적인 거죠. 절대 이상적입니다. 아니면 이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놓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지적하건 비판을 하건 뭐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이 지엽적인 거 있잖아요. 오염수 방류가 어떠냐고 싸우면 백날 소용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염수 방류 찬성해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욕망 문제를 건드려야 되겠고 감정적으로 공포가 너무 커서 그걸 자꾸 두려워해서 하는 거는 그 공포를 완화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설득이 좀 나요. 욕망 문제보다는. 그래서 그 공포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조금 세상이 바뀌었다. 윤석열이 아무리 저를 해봐야 저거는 개꿈일 뿐이다. 안 되게 돼 있다. 뭐 등등 이렇게 좋은 쪽으로 설득을 해줘야 두려움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 몰라서 그런다면 이제 맨날 카톡을 알리면 되죠. 자, 이 정보를, 되고. 이 정보를 보시오. 설득이 제일 쉬워요. 세 번째는. 몰라서 그러는 거. 그러니까 사실, 몰라서 그런다. 거짓 정보나 무지 때문에 그렇다. 그건 진짜 문제가 안 돼요. 설득하기 너무 쉽거든요. 네. 대부분 그런. 감정이나 욕망 문제. 네, 대부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게 이거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분이 이제 본인도 박근혜도 뽑고 세월호도 안타깝긴 했지만 관심이 크진 않았고 집회도 나가본 적이 없고 비슷하게 사신 거잖아요. 사실 부모님이랑 그 살아온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은 근데 그게 이후에 알게 되면서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부모님한테 너무 화가 나 보여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몰랐는데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막 느껴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거는 건강해요. 이분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잘 키워주셨어. 뭐 윤석열 빼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몰랐던 것 때문에 너무 지금 화가 났잖아요. 지금 나를 왜 이렇게 키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건강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병적인 욕망이 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건강한 욕망이 있었던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일단 병적인 욕망은 없었다. 치명적인. 네. 그리고 두려움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로 무지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이 설득을 통해서 그래서 저쪽 경향을 띄웠던 건데 그걸 공장 보면서 뉴스 공장 보면서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점에서는 제일 이 어떻게 보면 전환하기가 쉬웠던 쪽에 속하신 무지 쪽이네요. 무지 쪽에 가까운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족들도 그런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멘트를 보면 오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됐기 때문에 그렇죠. 쉽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분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화가 많이 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조조가 아버지가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조조가 아버지가 되게 사랑을 많이 줬었거든요. 네. 어릴 때. 그래서 조조가 아버지를 좋아해요.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환관의 자식에다가 환관은 아니고 환관의 양자에다가 매감매직으로 그 권력을 잡은 권세를 잡은 나쁜 놈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남들이 다 욕해요. 자기 아버지를. 조조가 충격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막 혼내고 죽이지 못하고 청소년 그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진짜 조조 얘기가 아니라 삼국지. 나쁘지도 엄청 하거든요. 그거 나오죠. 막 그 신부 납치에다가 뭐 겁탈하고 뭐 그런 일탈행동을 엄청나게 해요. 얘가. 충격받아서. 충격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나 망가질 거야.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근데 어쨌든 조조가 그렇게 된 것은 그래도 이 거짓의 세상에서 살긴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긴 받은 거거든요. 네. 저는 이분이 그런 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병적으로 완전히 뒤틀리지 않았단 말이죠. 뭐 글을 보던 그 나중에라도 알게 됐을 네. 때 빠져나왔던 걸 보나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완전히 악마 같은 사람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최소한 조조의 아버지 정도 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소 어렸을 때라도 사랑을 좀 해줄 수 있었던 부모님 그런 능력이 있었던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분이.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악의 인간들은 아닐 수도 있긴 하다. 네. 그래서 좀 장기 과제로 놓고 분석을 하시면서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뭐 이제 마음이 내키면. 저도 이제 이 사연자분은 어머니가 그 거짓말한 거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긴 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보이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마가 딸 앞에서 거짓말 했어요. 자기 심상정 찍겠다. 너 말 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했다는 것은 어쨌든 딸하고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싶은 시도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 실망한 것도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딸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엄마의 어떤 처세일 수도 있어서, 이 딸을 완전히 배척하는 부모님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들으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만약에 길게 했다면 요 부분 좀 다뤘을 것 같긴 해요. 진짜 나쁜 엄마면 심상정 찍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냥 화를 내면서, 미쳤다고 하고 너도 그냥. 뭐, 이재명 찍지 말고 윤석열 찍어. 막 이러면서 막 그렇네요. 화를 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거든요. 청소년이 아빠가 맨날 막 폭력적인 아빠가 술만 먹으면은 집안을 때려 부숴요. 그러면 집에 아빠가 오늘도 술을 마시고 딱 집에 들어왔어. 그럼 이 고등학교 남자애가 그냥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얘는 피하여 그 아빠를. 술 먹고 들어오는 폭력적인 아빠를 피하는 게 상책이구나 하고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 사람의 또 나름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주기적으로 계속 거짓말하는 거라면은 되게 화가 났겠지만 뭐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하다. 저는 그래서 요 하나의 이야기로는 이분이 이렇게 상처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 정치 얘기로 나오긴 했지만 엄마가 이 되게 자유로운 표정과 실제의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일화가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윤석열 찍은 것을 딱 들키자 나쁜 년 이게 나쁜 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엄마가 보냈다는 것 같아요. 엄마가 딸한테 딸 맞나 아들인가? 딸한테 보냈겠죠. 근데 왜 나쁜 년? 그걸 이제 알아챘으니까 뭘로 그냥 넘어가 주지.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네. 저는 중간에 이 사연자분도 부모에게 뭔가 한 게 있다. 그거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이렇게 나올 일이 아니고 나쁜 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을까? 네, 하여튼 그래서 나쁜 년이라고까지 하실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생각 궁금함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쵸? 이 사건이. 네. 그리고 이제 엄마의 거짓말에 머리가 아프다. 생각하면 할수록 원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의 현실이 너무 지금 괴롭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는 이직들이 미워 죽겠다 이런 사람 많단 말이죠. 윤석열을 탄생시킨 이직이 너무 싫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분이 그 한국 사회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현실이 너무 견디기 어렵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더 원한이 생길 수는 있겠죠. 요즘 상담의 유형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상담에 이런 문제가 트렌드를 아시는 분. 네, 트렌드가 이 연애 잘하다가 남자친구가 이찍남인 거를 알게 돼서 이별하는 예를 들어 이런 이게 트렌드야. 우리나라 사람 이런 비슷하네. 걸 되게 심각하게 특히나 여성분들이 그 이찍남에 대해서 알고 나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 관계 정리하는 문제들이 종종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전에도 뭐 방송에 다뤘지만 딱 했는데 야 너 우리 편이었어 하면은 갑자기 친해지는 것처럼 이 새끼가 윤석열 우리 상담실 선생님 한 명이 장난으로 자기 윤석열 찍었다고 했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변명 계속하고 계세요. 설명을 계속하세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농담하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정도로 지금 다 예민한 상황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실망스럽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웃긴 게 사실 정치적인 어떤 성향 차이인데 지금은 거의 심리적인 학대를 받냐 안 받냐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어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진짜 이 문제가.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뭘 잘못하잖아요. 날 째려봤잖아요.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의 사연입니다. 째려보는 그 눈빛이 미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일이네. 그러니까 뭔가 성격이 좀 부러워 보여. 이치가 찍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지경에 지금 이르렀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분노와 혐오와 이런 인식들이 막 높아지는 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런 사회 분위기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를 이해했을 때는 네. 이 부모님에 대한 실망이 어마어마하게 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진짜 존경하고 믿었다면
이 이야기도 다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믿었겠죠. 네. 어렸을 때는. 아, 지금 이런 일이 있구나. 광준이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잘 믿은 거 보니까 엄마 아빠를 꽤나 존경하고 좋아했던 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런 걸 들었어. 근데 되게 욕해.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랑 똑같아. 그 얼마나 속이 많이 상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온 가족이 있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분의 살아온 삶을 보니까 그닥 또 무관심층이었다는 거예요. 네. 세월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박근혜를 찍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 자체가 없는 걸 보니까 가족들이 막 강요한 것 같진 않아요. 분위기가. 아니면, 너도 이걸 믿어야 된다. 아니면 본인 자체가 그렇게 정치에 고관여할 정도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게 없었을 수 있죠. 근데 이 정도면요. 부모님이 계속 얘기했을 거거든요. 지금 뭐 형수며 뭐며 이거 보내줄 가능성이 높아요. 선거철이 되면. 근데 안 했다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뭐 이찍남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정치가 정말로 내 삶에 들어온 거. 같아요. 많은 국민들한테 왼쪽 팔 자른다죠. 네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 중에 선택해야 돼요. 제가 지금 심각해요. 지금 그 날개 그 글을 읽고 나서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 왼쪽 발이 저려. 아 이거 어떡하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더 좀 많이 느껴지면서 관심이 더 생기고 무관심으로는 이제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게 좀 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이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부모님과 관계를 지금 끊은 상태인가 봐요. 네. 근데 그 얘기에 대한 조언들이 되게 스트레스인가 봐요. 야, 그래도 부모님이랑 연락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좀 명절은 내려가야지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치 따위로 인연의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얘기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말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게 단순하게 의견이 좀 달랐다고 끊을 정도가 아니라 많은 어떤 뭐가 더 있다. 더 있다. 스트레스 받은 게. 네. 그래서 내가 접촉하는 게 별로 나한테 지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 얘기를 자세히 써주셨어요. 네. 그 얘기를 빼먹고 정치 얘기를 한참 하셨는데 정치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셨다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 사연을 보냈을까? 왜냐면 끊었다고 했고 다시 연결할 생각도 없대요. 이미 결론을 내렸는데 이분은 왜 보냈을까? 어떤 더 심탄해한 얘기 어떤 걸 하고 싶었을까? 그게 이렇게 빈칸처럼 저한테 좀 남더라고요. 네. 아 이걸 추가 사연을 좀 보내주셔야겠는데요. 그런가요? 네.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왜 이 사연을 보냈는지라 하나는 두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었던 것 같냐. 아까 선생님이 싹 정리 한번 해주셨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이유를 댔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로 지금 뭐랄까 불편해 보이세요. 마음이. 네. 속상해 그러니까. 보이고. 끊었지만 마음이 안 근데 이게 새해 때 보낸 거잖아요. 네. 지금은 엄마 아빠가 같은 편 됐을 수도 있어요. 유성 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윤석열이 당선되고 이제 다 잘 될 거라면 눈물을 흘린 작은 외삼촌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때는 임기 초안이에요. 아 그러네요. 임기 초네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직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잖아. 태어 터진 다음이에요 이게. 아 터진 다음이에요. 올해 초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고 뭐 하니까 어떨지는 몰라요. 변화한 과정도 요즘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 이게 늦게 하니까 또 이 맛이 있네요. 물론 힘드셨겠지만 저희 빨리 다뤄드렸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이 그 극우 보수화 되는 분들에 대한 유형 그 이유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들어보시고 더 고민되시거나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김어준과 뉴스공장 뉴스공장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여기에 이게 이렇게 노력해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었냐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알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편하게 알려주는 세상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이 극심한 가짜뉴스와 프레임 속에서 눈만 잠깐 감았다 뜨면은 놀아나요. 네. 저도 진짜 늘 조선일보를 보면 놀아나거든요. 조선일보 제목을 또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래서 정말 두 눈 부릅뜨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억울해하시지 마시고 지금 사회가 유독 더 노력을 좀 필요로 하게 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부모님 만나면은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 주무실 때 밤새 강아지 영상을 틀어놓거나. 아주 실세가 유용하네요. 그렇게 이제 그게 목표래요. 이제 내려가갖고 만약에 이제 뭐 민주당 걸 틀어놓으면 엄마 아빠가 금방 눈치챈다. 그래서 강아지에 빠지게 하는 거죠. 강아지 영상을 밤새 돌리면 어머니가 보실 때 강아지 알고리즘으로 계속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거 정말 우리 다 너무 고생이 많네요, 진짜. 네. 이렇게 깨알같이 다 작업을 해야 된다니.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는 그런 사회인 거지. 윤석열이 네. 한쪽 날개를 자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들어보시고 또 고민되는 게 있으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는 풍요중복사회라는 내용으로 공개 강연 라이브로 방송이 대체됩니다. 공개 강연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생방송 함께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사연이 많이 밀려있나요? 이제 1월까지 했으니까. 꾸준히 오고 있죠. 네, 꾸준히 오는데 그래도 더 계속 보내주세요. 참 신기하게 사연이 다양해요. 생각보다. 그리고 네. 왜냐면 사람 사는 내용들이 또 그 자기만의 또 그 사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나만 하는 고민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내시면 분명히 공감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소한 고민들도 좋으니까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에 강연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